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회부터 바로 이제 여쭤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회가 네. 끝이 났는데 일단은 뭐 경기 부양책이 또 역시나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것 같더라고요. 뭐 우리 시장의 파급력이 그래도 좀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념해서 볼 부분이나 양회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볼까요? 네, 지난 15일날 금요일날 뭐 양회 이제 폐막을 했죠. 전인대 폐막을 하면서 리커창 총리의 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내드린 거 한번 띄워주신다면은 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뜨겁지는 않게. 그러나 가라앉는 것은 절대 방치 안 하겠다. 뭐 중국의 경기나 금융시장 상황을 다 뭐 포괄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중국 경제 하방 압력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했고요.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총력을 다하겠다.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이래저래 나오는 얘기는 또 4조를 위한 규모입니다. 뭐 어떤 식의 계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규모 자체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중국이 쏟아부었던 돈이죠. 그런데 이제 일단 다가오는 느낌은 그때만큼 그렇게 뭐랄까요 확 뭐 이렇게 시장을 막 불을 붙인다고 할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래저렇게 만들어낸 숫자 같은 느낌은 듭니다. 리커창 총리의 그 기자회견 작년의 사진이기도 한데 확실히 뭐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작년보다는 훨씬 표정에 여유가 있고 뭔가 좀 위상에 변화가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뭐 그러나 어쨌거나 그 정부가 공산당의 정부가 내놓은 그 안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기권은 몇 표 있었지만 반대 한 표도 없었다 하는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의 권위는 여전하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 레토릭들을 보시면은 성장률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뭐 이런 표현이고요. 너무 내려가는 것은 절대 안 되지만 그렇다고 뭐 합리적 범위 누구나 생각해도 이건 뭐 8% 10%는 중국도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만들어낸 숫자는 아닐 것이라는 얘기고 양적 수단과 가격 수단을 다 쓰겠다 하는 얘기는 뭐 양적 수단은 기준율 인하 내지는 유동성 공급을 갖다 이렇게 늘리는 것 이런 쪽이겠고요. 가격 수단 이제 금리 인하 이런 것도 전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양적 완화라든지 대규모 재정 지출 같은 과도한 재정 부양책은 그 후과가 두렵기 때문에 뭐 그 유혹은 거부하겠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번 양회는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신다면요. 저게 지금 전인대 대회장은 그렇게 어리어리한데 뭐 외신 기자를 포함한 그 숱한 기자들이 지금 저 모습으로 취재를 하는 모습인데요. 무슨 이렇게 처음에 6%에서 6.5% 구간 성장률 제시하고 했을 때 그거 이제 확인하고 이제 보도하기 위해서 저러는 모습입니다. 뭐 스모그에도 시달리고 양해 기간 동안에는 뭐 전국에 어지간한 공장 다 스톱하니까 좀 평소보다는 스모그나 미세먼지가 좀 적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양해 기간에도 뭐 굉장했죠. 우리나라도 그게 그대로 서풍 타고 건너와서 역대 최악의 스모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만 뭐 외신 기자들이 못 보고 못 들었다 이런 신문의 헤드라인이 의미하는 바는 뭐 대충 너무 관심 가지 말아주세요 하는 정도로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중국 쪽 여쭤봤고요. 이제 미국 쪽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당장 이제 내일부터 양일간 열리는데 일단 뭐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뭐 지금 성장률도 낮출 것으로 보이고 금리 기조도 좀 완화적으로 가져가실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아마 오늘 내일은 뭐 미국 시장도 아마 조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특별한 것이 나오기 힘든 국면이죠. 작년 4분기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듯이 즉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치 마음 먹고 달려들듯이 하던 파월 의장이 1월 들어서 1월 초부터 1월 3일이었죠. 전미경제학회에서의 그 연설을 통해서 확 달라졌고 그것이 1월 FOMC에서도 확인되었다시피 연준은 이제 뭐
시장이 망가지는 쪽으로는 절대 어떤 그 레토릭을 구사하거나 정책을 갖다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인데요. 이번에 이제 궁금한 거는 점도표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글로벌 모니터에서 잘 정리된 그림이라서 이렇게 캡처해 왔는데요.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른바 중간값입니다. 지금 현재 2018년 제일 왼쪽 칸에 보시면은 2에서 2.5 사이에 지금 점들이 모여 있죠. 지금 연방기금 금리가 2에서 2.5 사이입니다. 상단이 2.5죠. 그리고 2019년 두 번째 칸에 빨간색으로 찍혀 있는 중간값이 두 칸 위에 있으니까 애초에 12월 작년 12월 FOMC 때 제시했던 금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2회였죠. 두 번. 그러나 이제 이것이 중간값이 한 칸 정도 내려갈 것이냐 정도까지 이제 시장은 뭐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2019년 칸에서 이렇게 보면 제일 아래쪽에 찍혀 있는 두 개 점, 즉 현 레벨에서 더 이상 금리 올리지 말자 하는 위원이 두 명 있었다는 의미인데 저 중에 한두 명이라도 한 칸 더 내려오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게 이제 시장에 조금 더 또 불을 지펴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점이 하나 더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더 못 간다면은 그때 가서는 또 이른바 시황에서는 연준의 금리나 가능성까지 이미 다 선반영되었다 뭐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양적 축소 대차 대조표를 줄여나가는 그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한 스케줄이 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결국 지금 연준은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저게 파월 의장 갖다가 이제 옐런 의장 후임으로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다는 것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의 사진 중에 하나죠. 특유의 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상대방의 손을 움켜쥐는 저 악수 스타일이나 뭐 체구에 있어서나 그리고 어떤 표정에 있어서나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당신 임명권자야. 당신은 내 머슴이야. 알지? 하는 뭐 그런 어떤 느낌인데 결국 작년 10월 이후 12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의 그 급락 과정 그때 결국 연준은 뭐 두 손 두 벌 들었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연준은 사실상 지금 이제 시장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장 좀 흔들리면은 이 친구들은 언제든지 완화적으로 시장 띄우는 쪽으로 돌아서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집단 뭐 이렇게 지금 뭐 인식되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연준이 독립기구로서의 정체성은 확실하게 이번 트럼프 정권 안에서는 잃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제 뭐 2회에서 1회로 인상도 점도표도 지금 내려올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9월 인상론에 대해서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9월 이후에 인상된다는 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가 예. 계속 간다면은 뭐 지수가 계속 오르고 뭐 200일선 회복하고 골든 크로스도 나고 뭐 비행기가 몇 5개월 사이에 두 차례나 떨어져도 보잉 주가는 오히려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메리트가 뭐 유망하다 이런 식의 어떤 추천 종목으로 올라오는 이런 분위기라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9월쯤 가서는 좀 과열됐다 하는 차원에서 또 연준이 한 번 정도 금리는 올릴 수는 있겠죠. 만약 그 이전에 시장 자체가 무슨 이유에 있을건 간에 자체적으로 무너진다면은 연준 금리 못 올릴 것 같습니다. 네, 뭐 9월쯤 갔는데 계속해서 잘 살아나면 한번 브레이크 거는 쪽에서 한번 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국내 시장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벌써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 참 빠른 것 같은데 사실 1분기 뭐 좋지 않을 것이다 작년부터 얘기 나왔지만 실제로 다가와 보니 더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적 전망 안 좋은 거는 반도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이 안 좋아졌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예, 그쪽 분야는 뭐 제가 이렇게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 대비
딱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실적 하향 전망, 뭐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거죠. 뭐 중국도 수출입 지표가 계속 나빠지고 있고 1, 2월 뭐 산업 생산 뭐가 할 것 없이 PMI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특히 지난주 잠시 한번 회자되었던 OECD 발표한 1월 경기 선행지수가 우리 한국은 모처럼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이른바 G2의 경기 선행지수는 여전히 하강 중이고 이런 와중에도 시장은 간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른바 골디락스 장세죠. 그렇게 경기 당장의 경기 침체를 갖다가 겁낼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로 지표도 나쁘고 실적도 막 부진하고 이러면은 또 연준이었건 ECB가 되었건 또 돈은 풀 것이고 또 BOJ도 마찬가지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와중에 어떻게든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주식이 좀 안 빠지면 좋겠다는 차원에 그렇게 밀어주고 있고 돈은 넉넉하고 금리는 낮고 돈 갈 곳은 주식밖에 없고 하는 뭐 그런 차원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시장을 살피기에 앞서서 이번 주 결국 S&P 500부터 한번 해주신다면은 S&P 501간 차트에서 이제 포인트는 그거죠. 200일선을 한번 이렇게 깨고 내려갔으나 금방 회복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작년부터 그렇게 한 대여섯 차례 막혔던 2800포인트를 올라서긴 올라섰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제 아래쪽에 거래량 막대가 불쑥 올라온 거는 지난주 금요일날이 첫 쿼드러플 위칭데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3, 6, 9, 12월 쿼드러플 위칭데이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이것이 그러면 이제 FOMC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고점, 역사적 고점을 향해서 다시 가자. 라고 해서 51선이 점점 끌려 올라와서 201선도 올라서는 골든 크로스 장세까지 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보잉은 에티오피아 항공사에서 그 737 맥스가 떨어졌던 날 그렇게 급락을 했음에도 그 이후로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저 정도 뉴스 모두가 이렇게 비행을 했다가 그리고 심지어 연공통과까지 금지시키는 두 번째 기사 헤드라인은 우리나라입니다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저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와중에도 보잉을 오히려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시장 분위기 뭐 이런 상황이죠. 중국도 보시면은 지금 3천은 다시 회복했습니다만 포인트는 3140 내지 50에 나와 있는 저 부분도 열고 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쪽 거래량 막대를 보시면은 중국 시장 지금 뭐 하루에도 몇 차례 샀다 팔았다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지 않겠나 싶을 정도인데 저렇게 화끈하게 간다 장에 지금 막 뛰어드는 세력과 이 정도 왔으면 지금 좀 한번 차이 실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세력 간에 치열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게 거래량 막대에서 나타나고 있죠. RSI 같은 데서는 굉장히 단기 과열 양상이 보입니다만 저긴 또 중국이니까 그런 상식적인 접근이 좀 불가능한 시장이죠. 한번 추이를 지켜보셔야 되겠고. 코스피는 200 선물 차트를 모처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결국 저 하락 추세선 열고 그다음에 이번에 두 차례 막혔던 290을 갖다가 3월과 4월 중에 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지금 우상향하는 빨간색 선, 저것이 지금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고 작년에 낙폭의 절반까지는 가보자 뭐 이런 어떤 시장 분위기라면은 뭐 타겟이 774포인트 정도 뭐 이렇게 지금 짚어지는 시장입니다. FOMC 이후에 시장이 지금 분위기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뭐 특별하게 시장에 임팩트로 작용하지 않는 연준 FMC가 끝난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지지부진해진다? 그렇다면은 조금 뭐 또 선반영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노리고 있는 단기 타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타겟 지수들까지 쭉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소장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많이 여쭤보고 있는데 지금 1131원대까지 오늘은 조정이 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 달러가 좀 강하단 말이죠. 환율은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네, 수출업체들 입장에서 뭐 1130원대 중반까지 올라와주면 팔고 싶죠. 여전히 뭐 1110원 내지는 1100원 아래는 뭐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1140원을 올라설 환율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은 여전히 1120, 30 뭐 이 근방에서의 공방이 이어진다고 보여집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것도 지금 전망보다는 결국 관전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근히 강한 달러인데 이번 저기 이번 주 있는 FMC 이후에 저 이평선도 모여 있는 저 달러 인덱스가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본격적인 약달러가 이어질 것인가? 그렇다면 그거는 증시에 들어가도 좋다는 사인으로 읽어도 되겠고요. 그 이후에도 달러가 잘 안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증시에서도 항상 빠져나올 생각은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달러원 차트 보시기에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스멀스멀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스멀스멀 올라는 가고 있고 이동평균선도 수렴 이후에 정배열의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급등할 환율인가 하는 부분에는 그다지 자신은 없습니다.